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동아시아사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는요, 네, 우리 때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는 건데, 이것도, 네, 확대해서 볼게요. 신석기 시대의 창작강 아류. 허무두 문화. 네, 이거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래에 무슨 용어인지도 안 나와요. 한국사 영역이야 뭐그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그 영어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인 거 알죠? 그 뭐냐 영어 영역 90점 이상, 한국사 영역 45점 이상이면 달 등급이에요. 그래서 창작강 하류 지역에서 발달한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는 3번. 1번은 빗살무늬 토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토기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용도인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 그냥 빗살무늬 토기는 이거는 앞만 봐도 우리나라 거니까, 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자, 2번. 자, 흉노 월지 동맹 장건이 나오죠. 그래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역으로 떠나 월지와의 동맹을 이끌어내겠나이다 했는데, 실상은 장건은 딱그 한나라 국경을 벗어나자마자 흉노족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거기서 10년을 눌러 살았죠. 강제로 거기서 10년을 눌러 살아가지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다? 근데 나중에 그 애들을 버리고 그 황제의 명령을 이행하러 달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대월지, 그래서 저기 원래 그 도낭에 있을 줄 알았던 월지가 흉노한테 쫓겨가가지고 저기 서역까지 갔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동맹도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흉노한테 또 잡혀요. 돌아오는 길에 또 잡히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또 살려주려고 하죠. 그랬는데, 이제, 1년 후에 탈출에 성공해서 중국으로 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남월이라 하면요. 네, 베트남이에요. 다이카 개신 이건 일본 역사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거는 그 위만조선, 황제 칭호 쓴 거는 진시황이죠. 그러니까 그 진나라 그 원래 그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이었는데, 이름이 영정이었는데 본인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시황이라 부르는 거지. 3번.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그 알아보자면요. 위만 집단의 이주, 부여족 집단의 이동. 오호에 남아 동진건고, 그리고 가가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이제 7세기 이전이면요, 탕구트족 서화건국, 이거는 그 중국 북송시대하고 연관이 되고, 5대 10국은 당나라 멸망 이후에요. 그리고 호라즘정벌 서역원정, 이거는 몽골이 한 거고, 다루가치 파견, 이것도 몽골이 한 거고, 정답은 그래서 5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정답을 찾지 못하겠어. 그러면 확실히 아닌 거 4개를 걸러내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정답인 거예요. 4번. 밑줄 친 그.
명황제에게 사신단을 파견해서 조공을 바쳤다. 근데 무로마치라는 얘기가 났으면 무로마치 막부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청해진 설치는 통일신라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는 이거 무로마치 앞 시대니까, 그리고 다케다 가스요리 군대 격파 이것도 이 시대가 안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어요. 자, 5번. 5번 밑주침 반란. 이때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찾으래요. 사신이 한성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오삼계가 주씨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하여 거병했다. 그 명나라 황제의 주어 그 주씨죠. 명나라 황조기. 그 대만의 정씨 세력도 반란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번 정답은 그 4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해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려요. 그래서 청나라를 그 중국 본토로 다 이주시켜 버리죠. 청나라 초기 정책. 자, 6번 갈게요. 6번은요, 개평부 나오죠. 그리고 쿠빌라이를 가한으로 추대했다. 중통 원보를 발행했고, 그래서 오래 사용을 낡으면 관청에서 새 것으로 바꿔줬다. 근데 이제 쿠빌라이가 나온 이상 몽골 제국이죠. 몽골 원제국.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이 전연의 맥락은 요나라하고 북송이 맺은 그 맥락이에요. 이 전연의 맥락이 일어난 시점은 그 우리나라가 요나라 거란하고 그 고려 성종 시대 때 서희가 외교 단판을 했잖아요. 서희의 외교 단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란은 그 고려하고는 그 고려에서 서희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외교 단판을 맺어놓으니까 이제 고려하고 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거란은 그 다음에 이제 북송하고 해놓은 게 전연의 맥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율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 6살 이상한테 땅을 준다고? 6살 이상한테 땅을 주는 나라? 구분전? 대단한 나라예요. 6살만 돼도 땅이 생겨.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래요. 조용조가 나온 이상 삼성 육부제는 아직 이 시대가 아니거든. 이 조용조의 그 제도는 사실 그 삼성 육부제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저 조용조는 위나라 시대? 아마 그 시대일 거야. 8번. 청나라 광서제. 1885년에 청나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여 베트남 종주권을 상실. 그리고 명치유신을 모범으로 삼자는 강유회의의 상주를 받아들여 체제 개혁에 대한 조서를 반포했다. 이때가 이제 변법 자강운동이죠. 1898년이면. 양운동이 1894년 청일전쟁 지면서 그 실패한 거니까. 8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이 보수파들이 반발해요. 서태후 등. 그래서 광서제가 이때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그 푸이죠. 그 푸이는 나중에 그 만주국의 왕이 되죠. 9번 갈게요. 오, 불교 문화유산이래요. 부귀시대 문화유산 다퉁. 왕이 곧 부처다. 글쎄요, 왕이 곧 부처다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생각나는 게 있죠? 미륵부처. 응?
짐은 미륵이니라 옷만 입었매홈. 궁예가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북위 시대라고 하면요, 그 다른 거 찾을 필요 없고요. 윈강석굴 그 중국 지명을 찾으면 돼요. 정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네,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네, 뭐 이거는 뭐 임진왜란 보면 알겠죠? 벽제관 얘기 나오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그래서 이때 일본이 남부 사도를 내놔라. 하지만 이거는 그 조선 왕조의 존속과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명나라도 이거를 그 거부를 해요. 근데 저렇게 그 일본이 명나라하고 협상을 하는 동안 그 와중에 또 진주성은 점령을 했다. 그리고 11번. 자, 일본의 그 개항 과정이 있죠. 그리고 나번. 나번은 이거는 그 베트남 관련된 그 얘기죠. 그래서 11번 정답은 2번이에요. 미국의 영사 재판권 인정. 그러니까 이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거야. 그리고 이제 12번. 오, 중국의 동향. 그리고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했는데 계속 물라카를 지배하고 싶다 했는데 중국이 거절을 했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삼포해란, 생고쿠 시대, 정유재란. 참 이것도 되게 그런 거죠. 저때 이제 포르투갈이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여러분 그 포르투갈이 항해에 있어서 그 강국이었던 거 알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래서 이때 스페인은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갔었고,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남아공을 돌아가지고 그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나라예요. 자, 13번. 13번은 정답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학제가 발표가 됐대요.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 일본의 학제이고요. 근대적 국민 교육. 인민은 화족, 사족, 농민, 공인, 상인의 부녀자를 불문하고 배우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한다. 상급 학교는 재능에 따라 지나가지만 어린 자녀는 남녀 구별 없이 소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일반 인민. 그리고 일본의 학제면요, 근데 일본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때 개혁을 하는 시대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때는 한성순보라는 게 생기고요. 경인선도 개통하고. 중국도 이때 근대화는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일본은 그 학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개항을 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4번. 막부의 대외관계인데요. 덴메이 연간 대기근으로 인하여 미국이 유통되지 않았다. 굶주린 자들이 미국 상점을 습격했다. 관리들이 엄격한 단속령을 내렸음에도 민중들은 무리를 지어 약탈을 계속했다. 이러한 사건은 180년 전 막부가 개창된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네요. 14번의 정답은 4번이래요. 그래서 대외무역 허가하는 슈인장 발급은 이 막부의 이그 업적이었다. 15번. 가와나 조약 체결 시기에 있었던 사실.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원래 병자호란 때그 속국으로 넣어놨었는데
이제 독립 자주국임을 그 확인해버린 거야. 근데 일본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이거를 넣었던 이유는요, 그래야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거든.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냥. 그리고 이제 가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나는요, 러일 전쟁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여기도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취하는데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그랬잖아요. 15번 정답 2번. 비슷한 시기 중국은 의화단 운동이 진압이 되죠. 자, 16번. 다음에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필에서 고르래요. 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진을 계속하겠다. 한중 연합전선. 그리고 날짜는 공개가 안 됐는데 백범의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백범의 이름이 언급됐으면, 네, 정답은 5번이죠. 그 중일전쟁 이후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하기 시작했죠. 17번. 자, 일본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이해래요. 군사력 보유 금지, 전쟁 포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잖아. 일본은 계속 자위대가 있는 거예요. 18번. 사회당의 통합에 반발하여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자민당, 진보적인 사회당. 이거 일본 정치죠? 지금 일본의 집권 정당 자민당이죠.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 그리고 미국의 군함 매덕스호. 그래서 갑원은요, 일본의 그 정치 그 초기 시대고요. 나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건 정답이 1번밖에 없네요. 자, 19번.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죠. 청나라에. 그리고 여기 천주교 성당이 나오면요, 보통 청나라 시대예요. 그리고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썼고요. 그래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이 되죠. 이거는 근데 일본의 이야기를 좀그 많이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주자감은 이게 시대가 맞고요. 그리고 사서 집주를 저술하는 주의. 이 주의 때 만들었던 졌던 학문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그 우리나라는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망쳐놔요. 좀 우리나라 학문 연구를. 성리학이 아니면 너 아니면 돼막 이러잖아. 자, 20번. 1958년부터 이 운동을 전개를 했다 그래요. 푸젠성에는 철강 생산을 위해서 용광로를 만드는데 그 용광로가 아직도 남아있대. 그래서 급진적 공산주의화를 추진했던 이 운동은 실패했지만, 근데 이때가 아마 중국이 문화대혁명이었나? 그 등소평 시대 때? 어쨌든 보통 동아시아에서 약간 중국 공산당 얘기가 나오면 정답은 그냥 2번일 것 같지 않나요? 이민공사 조직. 저기 5번 선택지에 그 남순 강화는 뭐니? 뭐 내가 최근에 남순이하고 뭐 얽힌 것도 별로 없는데.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 2부를 잠깐 멈추고, 그래서 이제 잠깐 쉬다가 3부 세계사로 가보도록 할게요.